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52번째. 이번에는 네트워크 내에서 경로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그리고 트래픽은 어떻게 제어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형태가 있는지, 예, 이러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우선은 경로 제어. 경로 제어하는 부분, 여러분들 OSI에서 몇 번째 계층이었어요? 예, 네트워크 계층이었고, 이거를 담당하는 애가 누구였어요? 프로토콜이? 예, IP였죠. 각 메시지가 목적지까지 갈수 있도록 여러 경로 중에서 가장 좋은 경로 하나 설정해 주는 거, 이게 경로 제어고, 경로 제어 설정할 때 필요한 거는 성능, 경로의 결정 시간과 장소, 네트워크 정보 발생지 등이 있다. 경로 설정 프로토콜에는 IGP라고 해서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즉 게이트웨이 안쪽에 위치한 어떤 프로토콜을 이야기하고, RIP는 라우팅 인포메이션, 라우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것들, OSPF는 오픈 숏 패스 퍼스트 프로토콜이라 해서 뒤에 좀 한번 잠깐 나올 거예요. 자, EGP는 익스테리어 게이트웨이, 그래서 게이트웨이 바깥쪽 거, BGP는 KT, 게이트웨이 테두리에 있는 경로 설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로 설정하는 방식이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 정도만 이제 소개를 하면은, 우선은 픽스 라우팅. 이건 뭐야? 고정 경로 제어라 그래서 경로를 고정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상 회선 망 기억나시죠? 뭐 이러한 형태고, 어댑티브 라우팅은 적응 경로예요. 통신망 상태에 따라서 바뀌는 거, 데이터그램 방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플로딩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모든 경로에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그냥 한꺼번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랜덤 라우팅은 임의 경로,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내가 선택되는 하나를 결정해가지고 글로 보내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한번 읽어보면은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전송되기 전에 전달되는 경로가 미리 결정되는 것이고요. 가장 단순한 전략으로 막내 각 송수신 접속구의 쌍에 대해서 최적의 경로를 표시하는 테이블을 중앙 제어 접속 작성해서 보관한다. 어댑티브 같은 경우에는 통신망의 상태, 즉 선로의 고장률이나 통신량 상태들을 따라서 메시지의 전달 경로를 변경하는 것들. 플로딩은 각 노드에 들어온 패킷을 모든 링크로 복사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범람이잖아요. 이게 홍수? 이런 의미죠. 한꺼번에 복사를 해가지고 모든 경로에 다쫙 뿌려버리는 거예요. 좀 비효율적이겠죠. 랜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링크를 임의로, 랜덤으로 결정해가지고 전송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트래픽 제어예요.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교통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 통행에 관해서는 우리 신호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트래픽 제어입니다. 첫 번째 이제 흐름 제어라는 애가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큰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경찰분들이 나오셔서 신호등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동네로 들어오고, 퇴근할 때는 나가기 때문에 정말 편합니다. 신호등이 수없이 많은데 딱타 올라가면 그냥 한 방에 오는, 너무 좋게, 예, 금방금방. 버스 타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차 타면 15분 정도 걸릴 정도로 굉장히 빨리 올수 있는 거리예요. 바로 이게 흐름 제어입니다. 강제적으로 네트워크를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송수신 측에서 전송 패킷이나 양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수신기의 버퍼 오버플로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 프레임 전송률을 조정하는 거. 그러니까 수신기 쪽에 너무 많은 게 몰려버리면 안 되니까 얘는 어떤 흐름 양을 조절해 주는 거죠.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받아버리면은 수신 측에서 너무 부담되잖아요. 자, 그래서 흐름 제어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지 대기랑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애가 있는데, 정지 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신호등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신 측 저쪽에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몰려 있어. 그러면 빨간불 해가지고 쟤네 앞에 갈 때까지 기다려두도록 하는 거. 그리고 딱 보니까 다 빠졌네. 그러면 다시 빨간색으로서 초록색 불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지 대기고요. 슬라이딩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윈도우라고 하는 패킷 크기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프레임으로 쪼개가지고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앞에 차가 많이 안 막히네. 그러면 프레임이 크기를 크게 해서 보내주고, 만약에 쟤네가 지금 길이 좀 막히는데 좀 조절해 줘야 되겠는데, 그럼 앞쪽에서 얘네를 프레임의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수신 측으로부터 에크를 받은 후에 다음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게 정지 대기입니다. 야, 차 보내 이런 거죠. 아, 저기 야, 저기 길이 좀 괜찮아. 그럼 이렇게 보내는 거. 야, 얘는 하나에 한 번의 패킷만, 하나의 패킷만 보낼 수가 있고, 슬라이딩 윈도우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프레임을 계속 전송을 하는데, 수신 측으로부터 이전 송신한 프레임에 대해서 에크놀로지를 받으면 송신 윈도우 크기가 커지고요. 네크를 받으면 송신 윈도우 크기를 줄여서 전송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아요.
자, 동기 제어는요, 이거는 시간에 어떤 클럭 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기 신호를 이렇게 줘가지고 요걸 맞춰주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딸들이 공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공놀이라고 해서 풍선놀이를 좋아해요. 여자아이들이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이렇게 공을 잡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공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풍선을 막 던지고 놀기 할때 보면 준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야, 손 벌리고 있어 해야지 이렇게 던져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야, 준비해. 이거예요. 이게 바로 동기신호, 동기제어가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혼잡제어입니다. 혼잡제어는 만약에 한 10km 앞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길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요렇게 어느 곳에 너무 많은 패킷이 몰려 있으면 얘네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보내주는 거, 요게 바로 혼잡 제어가 됩니다. 교착 상태 방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호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준다거나 그 교통경찰관 앞에 세워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교착 상태 방지가 되겠죠. 다음에 네트워크 위상이에요. 네트워크의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성형입니다. 성게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생긴 거고, 중앙에 이제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각각 터미널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형태가 되고요. 중앙 집중식에 주로 구성이 되는 형태고, 중앙 컴퓨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응답 시간이 빠르고 통신 비용이 적게 소용되는데, 중앙 컴퓨터가 고장 나면 완전히 마비가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분산 시스템 위상 구조가 이러한 형태가 된다. 다음에 이번엔 링형입니다. 자, 링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랜 카드 있잖아요. 랜 케이블 공유기 써서 연결하는데 그건 이제 바로 밑에 나오는 이게 버스형이고 그 전에 나왔던 것이 바로 많이 썼던 게 링형이에요.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뭐야? 25년 전에 썼던 네트워크 방식이고 얘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 유선 방송 케이블로 뒤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썼었어요. 자, 데이터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병목 현상이 드물지만 두 노드 사이의 채널이 고장이 나면 전체 네트워크가 손상이 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끊어지고 여기 끊어지면 얘는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러죠? 고립되는 거죠. 자, 버스형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공유기 일반적인 네트워크 형태예요. 그래서 버스 노선도랑 똑같이 생겼죠? 버스 노선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정류장인 거예요. 이렇게 정류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개의 통신회선에 여러 개의 사이트가 연결된 형태고, 한 사이트의 고장은 나머지 사이트하고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계층형은 트리 형태로 이렇게 있는 형태고, 망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각 사이트는 시스템 내의 모든 사이트들과 직접 연결되는 형태고, 통신회선의 총 경로는 다른 네트워크 형태에 비해 가장 길게 소요된대요. 많은 단말기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리하고, N개의 구간을 망형으로 연결하면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라고 하는 시험에는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자동화에도 제 기억에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출제된 적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망형이 있는데 이게 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각각 스테이션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개가 있잖아요. 일곱 개 맞냐? 둘, 넷, 여섯, 일곱 맞네요. 자, 일곱 개면은 여기에 연결한 이 선의 개수를 계산하는 공식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7 하고요. 7 마이너스 1 이렇게 하고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7 곱하기 6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러면 7, 6, 7이 42가 되나요? 42 나누기 2 하면 얼마네요? 20, 21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얘네가 또 연결이 지금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도 돼 있으니까 요거의 개수가 21개다. 요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밖에 안 되는데 아마 여기에 더 이렇게도 뭐 연결되고 뭐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게 맞잖아요. 그죠? 다 일일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다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21개의 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공식 하나 그냥 간단히만 기억하고 계세요.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정보통신망 구조 중에 중앙 컴퓨터가 있고 끝났네요. 성형, 스타형이 되겠네요. 다음 경로 설정 알고리즘 중에서 네트워크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송신처와 수신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경로로 패킷을 전송한대요. 범람 경로죠? 프로딩. 정보통신망 구조 중에서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또 이게 성형이네요. 랜을 분류할 때 네트워크 위상에 따른 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버스형, 스타형 있었는데 패킷형은 없었죠. 통신망에서 송신처와 수신처 간의 동작 속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거래요. 동작 속도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흐름 제어죠. 그래서 흐름 제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